요즘에 이 코로나가 있을 이후에 격투기판이 참 시원하게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.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사실 되게 불쾌하고 저는 이런 자리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. 사실 이런 게 젊은 세대들이 좋아한다고 하면 인정을 하겠지만 제 마인드는 어쨌든 이해가 안 갑니다. 솔직히 스포츠가 체급이 있고 각 체급의 선수들이 로데프시에서만 수백, 수천 명씩 있습니다. 체급별로. 아, 이들이 이렇게 선배들이 앞부분에서 이렇게 이러면 나는 후배들이 올라갈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. 일단 기본적으로.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세상입니다. 지금 세상 자체가. 이 쓰나미가 분명히 지나가겠죠. 지나가고 나면 허벌판에 뭐가 남을지 그게 저는 되게 궁금합니다. 사실은 그렇다고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?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다고 할 것이니 발은 살짝 담궈서 가되 이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. 사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라나서 올라와야 되고 그들이 MMA를 배워야 되는데 이런 환경에서 정말 애들이 뭘 배울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. 이게 대답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아소리가 체급을 못 맞췄는데 선수는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? 근데 만약에 아소리를 그래서 제가 제꼈습니다. 저놈은 체중이 못 재는 놈이니까 선수로서 자격이 없어 하면 또 다른 쪽 반은 얘기를 할 겁니다. 매몰차네? 체중을 못 뺀 거 그거 가지고 실수했는데 왜 안 시키지? 이런 세력들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럼 그 사람을 또 시키게 되면 또 반쪽에서는 또 뭐라고 하고 이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기준이 없는 이제 혼탁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. 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앉아있는 세 분도 이게 정상인가 진짜 잘 모르겠어요. 저는 사실 84kg죠? 황 선수? 예. 명예로부터 몇 kg입니까? 120kg. 120kg랍니다. 84, 120. 권하수는 70. 제도 80이 됩니다. 이거를 또 안 시키면 안 시킨다고 뭐라 그럴 것 같으니 시켜는 보겠는데 참 원망과 훈남 어쨌든 많은 안 좋은 레코드들이 남을 수밖에 없는 시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일단 이 순간 그냥 즐기시고 뭐 또 원망을 하실 게 있으시면 대회사에 원망을 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감수하는 부분입니다.